고신대에서 교수를 지내셨고 또 고신대 석좌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언제는 재단법인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라고 하는 단체의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특히 역사적 인물 백선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역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백선엽 장군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뒤 백선엽 장군을 화면 상태가 좀 좋지 않게 하시고 백선엽 장군을 향해서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이다. 대한민국군에서 가장 뛰어난 작전 지휘관이다. 꾸준히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후천적 입지전적인 장군이었다. 언제나 신중하며 부드러운 성품으로 대인과 대가 원만한 인물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선엽 장군에 관한 평 가운데서 저는 가장 백선엽 장군을 명예롭게 한 평가는 이 1952년 12월 3일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이젠하워라는 2차 대전의 영웅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영웅이 있다. 바로 그게 백선엽 장군이다. 이것이 아마 백선엽 장군에 대한 최대의 찬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선엽 장군이 4년 전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은 헌법을 뒤져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백선엽은 조작된 영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음요. 그리고 바로 그해 두달 뒤에 광복절에 뭐 여러분들이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만 당시 광복회장이던 이 사람이 나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팻말 대신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팻말을 띄우고서는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 일제의 일부터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해방 후 군장성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자입니다.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야스쿠니 시사에 묻혀 신이 되는 것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 현충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69명을 현충원에서 파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전부 다 백선엽 장군을 두고 한 얘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백선엽 장군은 대전 현충원에 묻혀있지 서울 현충원에 명등자리에 묻혀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군장성을 지내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교통부 장관을 지냈지만 국방장관을 지내지 않았어요. 또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파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섯 번의 십사에 묻혀 신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던 것은 한 다른 예비역 장성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서 몽땅 다 포장을 해서 백선엽은 이런 나쁜 인간이야. 어떻게 이런 인간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가 있어? 라고 정치 선동을 한 것이 상당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음. 이수진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만 서울 동작구의 지역구를 두고 국회의원은 국립묘지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어진 68명의 묘를 파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68명 가운데서는 군인사가 무려 56명이나 있습니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 이응준, 최병덕, 신태영, 정일권, 이종찬, 이현금, 백선덕 이 7명. 근데 이 7명의 세 사람이 두 번씩 육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1대부터 10대까지 육군 참모총장 모조리 다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 반민족 군인자다. 이들은 전부 다 파묘의 대상이다. 그리고 김정열, 박원석, 공군 참모총장 두 명, 해병대 사령관 신현중, 김석범, 김태식 세 명, 그다음 신태영, 이종찬, 윤충식, 유재영 국방부 장관 네 명,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68명 가운데 56명이 군사들인데 이 사람들을 현충원에서 파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계신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 여러분들 역사에 참 불명예스러운 죄인들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대 육군 참모총장 1대 총장부터 10대 참모총장의 전부 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요. 그럼 그 가운데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백선엽은 1941년부터 일본 귀전할 때까지 만주 국군 장교로 친일 침략 전쟁에 협력하고 특히 항일 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 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이렇게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완전히 규제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냐면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는 백선엽하고 아침에는 제일 먼저 뭐가 뜹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 국책연구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만든 민족대백과서도 있습니다. 거기에 백선제방 제일 처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요, 그렇게 무서운 연좌제도 그런 연좌제가 없습니다. 그럼 본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가족들이나 그분을 다른 사람들은 적사로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 일반 국민들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2년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합법적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데 백선엽 장군 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얘기 또 앞으로 발표하실 분의 얘기도 내가 다 봤는데 난 전적으로 다 공감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그 6.25 전쟁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안보와 이걸 위해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 틀린 다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백선엽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답자의 34%가 6.25 전쟁의 예고입니다. 16%는 독립운동가를 죽인 친일파 매국노다. 9%는 잘 모르겠다. 41%는 친일파 매국노이자 6.25 전쟁의 예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백선엽 우리 6.25 전쟁의 예고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관이었다. 이순신 장군과 백선엽 장군이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고 얘기를 해본들, 저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6.25 전쟁의 영웅은 맞지만 그거는 친일파이고 매국노였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동시에 들어있는 백선엽 장군이 바른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점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그리고 그러면은 현충원에 있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묘를 파내서 이장한 데도 어떻게 생각하냐? 54%가 이장을 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다음. 그럼 왜 백선엽 장군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매국노,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겁니다. 1989년에 백선엽 장군이 군과 나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영문판이 1992년에 나왔고요. 일어판이 2000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국문판과 그 다음에 영문판에는 없는 내용이 이 일본어판에 추가가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부분이죠. 조선인 간도특설부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이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일본에서 백설장은 대게릴라전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대게릴라전 쪽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겪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실패했습니다. 주위 주장이 갈라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니 일본의 이재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행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해서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들어있을까? 백선적 장군이 썼다고 하는 이 책 속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소위 좌파 역사학자들은 백선엽을 민족 반역자다, 미국노다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백선엽은 같은 동포를 토벌하고 죽이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고 후회나 사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칼을 쥐고 있는 사명이라며 자신의 친일 행각이 정당하다고 외쳤다. 그런데 제일 밑에 박한용이라는 사람의 저 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선엽이 이렇게 우리의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은 이 사람이 반공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보수 세력의 재건적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백선엽을 지금 짓밟고 타도해야 될 이유는 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반공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보수 세력을 이끄는 네 개의 연결고리가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연결고리가 뭐냐? 이승만, 박정희, 안익태, 백선엽 이 네 명이 보수 세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따라서 이 네 명을 짓밟아야만이 우리가 보수 세력을 괴멸하고 정권을 영원히 찾았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얘기라고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광복절만 되면 나와서 온 국민의 복창이 터지게 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때 꼭 공격의 대상은 이 네 사람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백선엽 장군은 그럼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 백선엽 장군은 자기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간도 특설대 초기에 있었던 동족 간의 전투와 희생에 대한 가슴 아픈 소회를 밝힌 것일 뿐 나의 전투행위 사실은 전부였다. 백선엽 장군은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근무했던 부대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내가 그런 하필이면 내가 그 만주 국군으로 발령을 받아간데 내가 가보니까 우리 부대는 옛날에 조선군 게릴라들 특히 김일성 부대를 토벌했던 그런 부대에 내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본인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책에 있는 것을 일본어 잘 아는 분들에게 다 물어봐도 문법적으로는 백선엽 장군의 말과 달리 백선엽 장군이 한 것처럼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선엽 장군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안 풀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책에 저렇게 나오게 된 감춰진 얘기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좀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백선엽 장군 아드님한테 따로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 이분이 몇 번 전화를 해도 날 만나주질 않아요. 얘기도 하지 않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장교이다. 그런데 간도특설대는 조선인 독립군들을 토벌했다. 그러므로 백선엽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이런 3단 논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간도특설부대가 108차례에 걸쳐서
톱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 톱을 잡지는 배겨낼 건 버린 걸 어느 내용을 살펴봐도 거기에 백선엽이 톱을 분해 참여했다는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백선엽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 사람은 강도 특설돼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침입한 민족 행위자다. 실제적으로 일본군이나 만주국군의 위관급 이상 장교를 했던 사람은 전부 다 친일파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헌병은 5장 이상만 되어져도 친일파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간도 특설부대는 계급에 상관없이 간도 특설부대에 검했던 사람은 무조건 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경석 장군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백선엽의 만행이 왜 기록이 안 나오느냐? 백선엽 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정보부대, 공작부대였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안정혜 박사라는 분이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조사관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백선엽 장군에 관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보고서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백선엽이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재상이 안 나온다. 그 다음 김효순이라고 하는 언론인은 중국 측 자료가 아직 미발굴되어져서 그렇다. 중국 측 자료를 보면은 보다 더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더 연구가 덜 돼서 그렇게 나온다. 다음. 이게 당시 조선인 간도 특설부대의 조직도인데 제6광구 광구사령부 밑에 조선인 특설부대가 있었고요. 당시 백선엽이 소속되었던 전 밑에 기방년 이 박격포 부대에 백선엽 장군이 당시에 배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끝나야 될 시간인데 제가 좀 한 10분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여기 중단하면은 예, 문제만 제기해 놓고 내가 답을 못 드리게 되기 때문에 좀 짧게 좀 해주세요. 10분만 다 쓰시면은 뒤에 발표자가 발표할 시간이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저 외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뭐 늘 얘기합니다. 아무리 육사에서 가르쳐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리 그가 6.25 전쟁 영웅이라도 매국노고 학살자인데 그렇게 잘못 인식되는 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간도 특설부대는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7년에 걸쳐서 690명이 모병이 되어져서 대략 한 300명 단위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백선엽 장군이 이곳에 부임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 대부분의 그곳에 있던 동북항일연군 김일성이 소속되어졌던 게릴라 부대입니다. 그것은 거의 다 토벌이 되어져서 저 연해주로 피난하고 그 다음이었고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자기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조선인 게릴라 부대와 전투를 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팔로군들과만 전투를 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 보고서에 작성한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안정혜 박사라고 이분이 아마 군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이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만주군 출신 장교의 한국전쟁과 조한미군에 대한 인식이라는 논문 속에서 백선엽이 실제로 조선 게릴라들을 토벌한 내가 근거를 발견했다라고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분이 인용한 자료가 뭐냐면 사사키라고 한 사람의 한국전 비사라고 한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사키 한국전 비사 원문을 구해가지고 이 안정혜 박사가 인용해놓은 본문과 봤더니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각 세계에서 옮겼다는 얘기는 역사를 왜곡한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원문에는 김일성 부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동북항일연구로 바꿉니다. 이건 차이가 있어요. 동북항일연구는 양점이라고 하는 중국군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던 당시 게릴라 부대의 상급 부대고 김일성 게릴라 부대는 그 밑에 있던 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백선엽 장군이 일본군에 소속이 되어져서 독립전쟁을 벌이는 김일성 게릴라 부대를 톱을 한 것처럼 왜곡이 되어져 있어요.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중국의 차상훈이라고 하는 조선족 역사가가 쓴 이 글이 결전이라는 책 속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가 우리 조선을 군들을 조선 독립군 농가들을 토벌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 결전이라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전자 당시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공화국의 공술 자료입니다. 우리 어떤 검찰청에 있는 검찰청에서 민간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취조를 해보니까 누가 누가 뭐라고 카드라라고 하는 정확한 증언이 아니라 구술되어져서 이렇게 전해진 그런 비화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뽑아서 일송정 푸른손의 승부자는 없었다. 이건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의 운동군 학생들이 아주 뭐 아주 이건 텍스트를 읽던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박정희라는 사람과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 독립군들을 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야 맞는 것이 박정희는 당시 중국의 대사전투가 벌어졌을 때 저 문경에서 심상수하고 교편을 잡고 있었거든요. 교편 잡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당시 중국 만주에 가서 대사전투에서 일본군 앞잡이에 대해서 톱을 했냐 말이에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족들이 재판을 걸었지요. 그때 이 차상훈도 자기의 책 속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설수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상훈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가 쓴 내용이 아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조선족 소설가 이암계가 이걸 갖다가 덧붙여서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덧붙여서 쓴 글이다. 이렇게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백선엽 장군이나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의 만주국군 행적 시절에 그 아주 만행이라고 이런 걸 갖다 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중국적 자료가 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세밀히 검증을 해보면 많은 왜곡과 날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 이제 백선엽을 바라본 두 가지 시선입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과제에 얼마나 부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친일 인명사진의 기준을 위관급 이상 장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재직한 자, 친일인가 둘 다 일반 군인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백선엽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도 법이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6개의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역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하는 팀에서 우리 군사를 연구했던 남정옥 박사나 나종남 박사나 그런 후배들과 같이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규정을 내놓으면은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법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 쓰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소위 보수 정당의 사람들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입법화해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백선엽 장군이나 1대부터 10대까지 육군 참전했던 모든 분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몰려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백선엽 장군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라고 주장하는 글들에는 많은 모순과 또 역사적 왜곡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과거에 역사를 연구할 때에 6.25 전쟁 해방 이후에 백선엽 장군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전공을 세우고 우리 국가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와 함께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역사적인 노력이 함께 대응이 되어져야만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생전에 백선엽 장군을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주 백선엽 장군과 다부동 전투에 대한 얘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넘겨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 다음 더 넘기세요. 저기 지금 대전 현충원에 있는 저희 부모님 묘소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학년 때 6.25 전쟁을 만났습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다부동 전투에도 참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병 장교로 임관해서 육군 대위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늘 어린 저에게 들려줬던 그 얘기가 제가 역사학자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김영석 역사산 책이라고 제가 400개의 글을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서울대생 학도병의 이야기, 이게 저희 아버지에 관한 글을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저는 백선엽 장군과의 이런 간접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발표한 이 내용들이 앞으로 백선엽 장군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끌어드립니다.